아이고 내 새끼 학교 갔다 이제 오냐? 시장 오지? 감자 한 소 쪄놨다. 어디 갔어요? 누구? 너네 어몽? 아니요 할아버지 말이에요. 또 누구랑 싸웠니? 싸우긴? 그럼 왜? 맨날 싸움질만 하나 뭐? 할아버지 거짓말쟁이야. 왜? 할아버지가 소물고 한라산에 오르면은 날 데리고 간다 해놓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 헐레벌떡 달려왔니? 태상박이는 내가 받아 엿대 키운 건데 내 손으로 방목시켜야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저기 풍계나무 밑에 가봤냐? 거기서 불악 사람들하고 낙인도 찍고 귀표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무슨 산을 가? 아이고 얘 승수야. 아 승수야 점심 먹고 가야지. 그만하면 익었어. 아직 멀었어. 대충 준비가 됐으면 슬슬 시작해보더라고. 창들에서부터 결박을 주죠. 아무래도 지질 거 누가 먼저 하면 어떤. 그럼 잘 두시라다. 새 노수방 닮아 두시라네. 자네들이 눕죠. 자, 여기 붙잡아 이제. 꽉 잡아야 돼. 야, 그렇지. 그쪽을 잘 잡고. 그렇지. 자, 그래. 다리를. 그렇지. 에이가. 나르고. 꽉 묶어. 예. 자. 됐어. 꽉 잡아. 예. 이제들 나가자고.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첫 땅 울음소리 듣고 바로 떠나야 하는 건데 해만 솟으면 금방 내려진다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소들이 지쳐 자빠져요. 햇살 따가워지기 전에 밀림에 닿아야 한다고. 예, 알았어요. 승수 여태 자냐? 예, 데리고 가지 마세요. 왜? 그 어린 걸 데려가서 아버님 고생만 하실 거예요. 걱정 없다. 놈이 여간 똘똘하다고. 사내 녀석은 막 키워야 해. 그래야 독립심도 생기지. 지어멍 지말자락 붙잡고 댕기면은 아무짝에도 못 사. 오늘 중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게 가봐야 알지. 한라산 날씨가 맞춰줄 줄 알아? 그럼 혼자 댕겨오세요. 응. 그러면 다음에 소 찾으러 갈 때 데려간다 그래라. 그동안 농사 거두느라고 고생들 했다. 많이 먹어둬라. 괜히 놈저놈 따라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말고 놔주는 데 근처서 얌전하게 살다가 돌아와. 그 헤어지는 마당에 자꾸 맛있는 걸 주지 말라니까. 몇 달 못 볼 걸 생각하니까 섭섭해서 그러지요. 이제 산속에서 지들끼리 이것저것 뜯어먹고 살아야 할 텐데 먹을 것 자꾸 저버릇하면 못 사. 예. 예. 동네 소끼리 붙어 댕겨. 따로따로 떨어져 댕기지 말고. 응? 그 소들 걱정은 되우하네. 산에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 걱정을 좀 해봐. 아, 사람 걱정까지 하면서야 어떻게 삽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걱정하는 거지요. 아저씨 빨리 오세요. 아,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 나감세. 예. 조심해서 다녀옵소.
1년 전에 눈에 곧말 곧새라는 게 있었느니 사시사철 우말 그냥 산속에 내버리는 거요. 다만 초겨울에 한번 몰아다 늙은 놈은 잡아먹을 소용으로 팔고 해꽃들 가르칠 만한 것들을 붙들어 두지. 그리고 낙인 찍고 귀표해서 원래 밖에 버려 내몰아 버리면 그만이요. 아 그러면 곧장 산으로 올라가서 모사 뜯어먹는지 새끼들만 잘 낳더라고. 아니, 그래도 겨울 눈 속에선 뭘 먹고 사나요? 다 훈련이 되면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한겨울엔 낮은 눈 속에 갇혀버릴 때도 더러 있지. 그런데 그 짐승이란 참 영물이여. 아 선자리에서 차츰차츰 눈을 밟아 넓혀가며 나중엔 나무 껍질까지 모두 갉아먹어. 이렇게 겨울을 넘기게 하려면 첫 1년쯤은 추위에 견디는 법도 가르쳐야 해. 겨울밤 담 높은 밭에 애워 풍우와 추위에 견디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2월쯤 한라산에 아직 눈이 쌓일 때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거야. 겨울만 지나면 아 산에서야 바로 나고 나닌가.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공기 좋겠다 물 좋겠다 번식도 되려 가축보다도 잘 돼. 아 살이 퉁퉁 찌고 이게 바로 곧새가 되는 근본이라고. 오늘부터 자유해방이야. 그간 농사 도우느라고 수고 많았어. 하슬 해동 한이바람 불면은 내 다시 찾으러 오구매. 그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마음껏 뜯어먹고 살다가 저기 저 잘생긴 순놈 하나 만나서 다시 데리러 올 때는 소액이 두 마리 뱃속에 안고 있어야 돼. 알았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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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잘할 일이 없는 놈 만나. 아 그래도 몇 달 헤어져 살게 되는데 서울에 가는 가냥 이래 쥐도 한 번 안 들어오고 그냥 가려. 그래? 에이! 야! 야 이놈아! 요걸 짝이 저걸 짝이 바지런히 들락거리며 임자 없는 겉재들에도 서너 마리 몰고 와라 이놈아! 알았냐 이놈아 알았어. 아이고 사람 욕심하군. 아이 무슨 욕심입니까. 아 욕심이 아니면 이거 이 사람들아 아 사삼 폭동 뒤로 이 산속에 곧말 아니 곧새가 어디 살아남았다고 그 곧새를 끌고 오라고 안달인가 안달이. 그 30몇 년 전이니까 그 자네들도 기억날지 몰라. 사방에 총질이고 애매한 사람이 그냥 수천 명씩이나 죽어 자빠지던 판에 한라산은 그냥 몇 날 며칠이고 불바다였는데
아, 어느 구석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을 그런 곤말 곳새가 있길 바란단 말인가? 이제 그냥 해운 소리죠. 뭐. 서로 저 사람들을 자꾸 부르면서 오게 길잃었다 낭패세. 낭패 정도가 아니라 끝장이에요. 아, 빨리 오세요. 이거 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야, 잔말 말고 따라붙다. 떨어졌다가는 길 잃고 얼어 죽는 판이야. 자. 좋아. 같이 가. 그 아주 험한 비로 산비 말만 들었더니 앵간하네요. 그 한 시간만 맞았으면 아주 고요하겠네 그냥. 아, 한라산 일기 변덕이야. 그 문서에 있는 얘기 아닌가. 그러길래 산에 올 땐 만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그 오늘 올라가서도 아주 골로 가겠네 그냥. 할 수 없지. 그래도 그 짐승들이 더 영리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나저나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밤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글쎄 말이오다. 기운이 없어. 그냥 몸이 나른해서. 겨우내 기다리다 지쳐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보리목에 펠 때면 베릿한 내음 타고 항아리 빼가 올 텐데 그걸 누가 모를까? 아니 왜? 장사방 마음이 변했어? 그건 아니고. 시어른들이 뭐라 그래? 이번엔 항아리 빼가 들어와도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아니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야? 난 물질하면서 살 거야. 육지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 그럼 약조했던 장서방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야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알겠지. 이어도 살아 이어도 살아.
마세요. 그러시다 옹기 깨겠어요. 바람에 하도 구질구질해서 목욕 좀 하고 오려고. 이번 뱃길은 떠날 때부터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내 나이가 돼봐라. 알게 돼. 이 날 때까지 호래비네 지나다가 참한 여자 만나서 새살림 한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강정댁 정말 마음에 들던데요. 야, 네 맘에 들면 뭘 하냐? 그래도 사람이 남의 눈에 잘 보여야죠. 정말 괜찮지? 예, 정말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아저씨. 이번에 꼭 모시고 가는 거죠? 아, 그럼. 그럼 전 어떡하죠? 신혼여행에 방해가 될 텐데. 예, 게이. 아, 방이 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 그게 아니라 단 둘이만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꼭 걱정스럽거든. 넌 연락선 타고 강주로 건너와라. 행여 강정댁이 그 사이 찾아오면 뭘 할까요? 저기 말이야, 항구다방에서 기다리시라고 해. 내 빨리 당겨올게. 네. 아저씨, 강정댁이 우리 배 들어오는 거 봤을까요? 배를 못 봤다고 해도 떠나기 전에 편지를 했는데. 그냥 기다리실 게 아니라 찾아가 보세요.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길이 헷갈리면 어떡하니?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건 편지를 못 받으셨거나 우리 배를 못 보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마음 쓰며 기다릴 건 뭐 있어요? 어차피 결혼하시기로 작정한 사이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 바로 옆집이 시댁인데 들락거리가 여간 거북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떡하실래요? 여기서 기다리실 거예요? 왜? 어디 나가려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것도 좀 하고요. 오늘 들어올 거니? 가봐야 알죠. 나가실 때 선실문 꼭 잠그고 나가세요. 자,
사오지간 이 섬엔 도둑 하나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다녀올게요. 응. 그래서 고사떡이 좀 들어왔는데 하루 반에 같이 먹자고 기다리신다. 네, 알겠어요. 승수야, 승수야, 할아버지가 부르신대. 승수 자냐? 아니요. 옷 입혀서 내려보낼게요. 오냐? 채할라 꼭꼭 씹어 먹어라. 승수야, 떡이 맛있냐? 맛있어요. 떡도 주고 하니까 할망 하루방이 더 좋지? 승수는 하루방과 어멍 중에 누가 더 좋으냐? 아, 하루방과 어멍 중에 누가 더 좋으냐니까. 다 좋아요. 그래도 이 하루방이 더 좋지. 그럼 너 어멍이 먼 데로 물질 가서 살아도 넌 우리랑 살면 되지. 19에 시집 와서 이태 만에 과부돼요. 이날 가정 이 자식 키우면서 남의 흉재핀 일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누가 정분 났다고 숭보남? 처음에야 온 마을이 쑥덕쑥덕 했지요. 체격도 그만하면 괜찮고 심덕도 묻어내서 사람 하나 잘 말랐지. 기왕 그렇게 팔짤 고치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후딱 보따리를 쌓을 일이지. 괜히 마음만 뒤숭숭하고. 정말 뭔 말이 없을디까? 뭔 말은? 지가 뭔 말 먼저 할 것이야. 늙은 것들이 눈치껏 알아서 서둘러 줘야지. 이런 일은 서두르는 게 좋은 거야. 섭섭지 않게는 해줘야 할 텐데. 나도 장서방과 약조한 일도 있고. 어딜 가려고 앉아라. 오늘은 예서 하루방과 같이 자보자. 내 옛말 해주마. 또 그 세월 잃어 산에 댕기던 얘기? 왜? 세월 잃어 산에 댕기던 얘기가 뭐 어때서? 그보다도 더 재미있는 옛말도 있어. 자, 앉아서 어서 떡 더 먹어. 옳지. 아이고, 그렇게 좀 천천히. 아, 어서 물 좀 떠와. 아이고, 알았어요.
봐봐. 가 물 들어가자. 네. 뭐 하고 있어? 아유, 갑니다. 강정대, 강정대. 아이고, 민아. 아이고. 아이고, 참, 정말. 아니, 어른들 계신데 이거. 아이고, 참. 아니, 여기까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장가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하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염치불과하고 두 분 어른께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준비를 해왔소. 임자 보고 싶은 마음에 밤낮없이 노를 지어왔단 말이오. 아, 저, 누가 봐요. 안 누가 보면 어때? 아, 참, 안 됩니다. 강정대, 강정대. 아, 제가 내일 뱃머리로 갈 테니까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네. 승수는 어디 갔소? 승수는 왜요? 에, 운동을 하나 사왔는데 발에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인사드리려면 그리로 가시죠. 그동안 할 말이 태산 같았어. 그만 걸. 뭐 항아리 빼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 아, 몰라서 물어? 동네 방네가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승수 할아버지한테는 술을 받아가고 승수한테는 새 운동화를 사다 줬다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던? 네 아들이 그러더라. 새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아휴, 이 정말 네 철 모르는 거 어디가.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진심을 말해봐.
말했잖아. 안 간다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아이고. 저 입에 발린 거짓말. 나는 바다가 좋아. 서방 없인 살아도 바다 없인 못 살 것 같아. 산에 따라 육지로 갔다 돌아온 그런 사람들 보면 난 이대로 그냥 살 작정이야. 그래도 장서방은 믿음직해 보이고 여태 하는 양으로 봐선 그럴 사람 같지가 않아. 저간 섬에서 육지로 가서 산다는 게 그냥 막막해. 이 젊은 아낙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무슨 공론이냐? 아주머니도 공론은 무슨 공론? 말 안 해도 다 안다 너희들 마음. 아, 이 좋은 봄날에 젊은 호러몽들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응? 나도 다 겪어보고 하는 소리라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열 길 스무 길 깊고 넓은 바다의 품에 안기면 가슴으로부터 치어오르는 온갖 욕심이 푹 녹지. 홀홀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요. 아, 그러면... 바다가 무슨 뭐 산의 품이라도 된대요? 아, 그럼. 아, 바다처럼 넓고 넉넉한 남정네는 없다고. 한번 성이 나면 귀싸대기로 후려치고 정신없이 굴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면 넉넉하고 당당한 남자, 그게 바다요. 그래서 해녀들이 긴긴 세월 수절하며 별 탈 없이 지내는 거라고. 성님, 산상에 소 풀어놓은지도 한 3개월 돼가는데 언제 한번 올라가 봐야죠. 농사철도 다 지났으니 한번 올라가 봐야지. 올라가는 날부터 모진 비바람이 혼들이 났을 텐데 어찌 정이나 묻히고 불이나 잘 뜯는지 걱정입니다. 가축이라는 게 원래 야생동물이라 잘들 순응한다고. 꼭 그렇지만도 않았디다. 그 누군에서는 여러 달 만에 가봤더니 진드기에 뜯겨서 뼈만 낭상하게 남아서 바위들 틈바귀에 맥없이 쓰러져 있더라던데요. 우리도 진드기 약을 좀 가지고 가지 뭐. 지난 봄처럼 허술하게 차리고 떠났다가 고생하지 말고 우장가장 단단히 챙기고 갑소. 만일 첫날에 못 잦으시면 지내실 양식도 넉넉히 넣으시고요. 산에 가보고 살이라도 통통 쪘으면 끌고 내려와서 팔아치웁시다. 성수어멈 장서방 따라 나서면은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쓸만한 세간이라도 좀 챙겨줘야지. 그래야지요. 이날 가장 고생만 시키고 새살림 나는데 못 본 척하면 도리가 아니지요.
상관이다. 에, 천지 조화로고. 아이고 그나르고 영 딴판이네. 이렇게 세상이 맑을 때도 있나? 아 근데 이거 새들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이거 찾아보기가 앵간히 힘들겠는데요. 글쎄. 아이고 일찍 찾게 되면은 이번 차면 백록당 구경이나 하고 내려갈까 했더니 그만 일찍 찾아달라고 빌게. 백록당 구경이야 어디 가나 이 사람아. 아, 그럼요. 멍청이는 몰아도는 자리에 그대로 있나 그리야? 역시 늙으니까 멀리 안 가고 자리를 지켰구만 그래. 아유, 그런데 이거 올린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꽤 살이 많이 쪘네요. 글쎄 글쎄 올린 때보다도 아무래도 연하무군 실이 군 모양이구만. 그 자네들 그 쇠 다 찾으면 말이야. 예. 올라올 때 부탁받은 동리소들 좀 찾아봐. 예예예. 예, 예. 괜히 가져왔구만 이거. 글쎄 이거 헌밀한 것 같은데요. 아저씨 저 고소방대 소 아니에요? 형님 소 찾았어요? 어째 대상바위가 안 보이는 것 같다. 시장하시지요. 하도 갈증이 나서 호메기 선어지 안 했더니 저녁 생각 없어. 아 그래도 좀 드셔야지요.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네. 오늘은 어디를 갔었어요? 등어진 괴로 해서 평지께 작은 속밭으로 동남쪽을 쫙 훑었는데 허사요. 내일도 나갈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오름, 돌오름, 큰 속밭으로 동북쪽을 훑어봐야지. 이놈의 소가 필시 밀림 속에 든 거야. 아, 무턱대고 상산에만 오를 일이 아니라 마음 태평하게 좀 잡수고 기다려봅소. 그게 얼마짜리여?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어떻게 태평하게 기다려? 더군다나 애미 혼수장만에 쓰겠다는 건데. 아, 좀 살살 얘기합소. 승수 방학했지? 응. 엄마. 우리도 육지에 친척 있으면 좋겠다. 친척은 있으면 뭐 하려고? 방학 때 놀러 가지 뭐. 참 엄마, 옹기배 아저씨 언제 떠나? 왜? 그 배 타고 육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 참, 저 다른 애들 저 통신부 다 받아왔다는데 넌 어째서 안 내나? 학교에서 안 받아왔어? 받아왔어요. 어째서? 어서 내놔봐. 아, 뭘 그렇게 꾸물거려? 자꾸 있어.
할아버지는 보여드렸어? 할아버지 안 계시던데. 몇 등 했다고 적힌 데가 어디야? 이 녀석아, 누가 너더러 1등을 하랬냐? 그저 중간치기만 했는데 할아버지 그만 소망도 너 못 풀어드려? 그래도 이번에 두 놈 따라 붙었다고 51등이야. 몇 사람 중에서 51등이야? 이게 이구 녀석아. 하여튼 넌 내일 할아버지한테 매 좀 맞아봐. 할아버지 내 편인데 하나도 겁 안 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엄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 엄마 육지로 돈 벌러 가면은 난 할아버지랑 살 거야. 그게 너 정말이야? 그럼 할아버지랑 이렇게 약속한 걸. 방학 땐 산에도 내려간댔어. 한라산 백록당까지. 어쩌녁에 장서방이 네 집 앞에 서성대고 있는 걸 영감이 봤다더라. 네. 그 사람 그 사람 잘못 없다. 동네 사람들도 어멍과 그 사람 사이는 다 알고 있으니 새삼 흉될 건 없지만 젊은 호러멍 집에 외간 남자 찾아온다는 게 볼상사나오니 승수도 이젠 철이 들었고 그 사람 됨됨이도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참에 떠날 작정을 해. 어머님, 전 이대로 그냥 여기서 살겠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한테 너희 시아방이 한 약전 어떡하고? 여자가 팔자를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허나 앞길이 구만리 같은 너를 우리들 좋아라고 붙잡아둘 수는 없지. 어머님. 그 사람이 술이 취해서 서부들을 오락가락하는 걸 고소방댁에 봤다더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좋은 남자 만났다고 육지로 나간 여자들이 1년이 멀다고 돌아와서는 마을에서 우세만 시키곤 하니까 난 육지로 나가는 게 두렵고 싫어요.
아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애초에 만나질 말았어야지. 집에 있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물질은 안 갔어? 네. 오늘은 조밭에 김을 맸어요. 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요. 아휴. 이리 와봐. 장서방이 지금 좀... 응?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남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말을 좀 해보세요. 대낮부터 이게 무슨 술입니까? 남이야, 술을 먹든 독을 먹든 무슨 상관이? 어째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이 속 시원하겠소? 어디 솔직하게 딱 한 번만 들어봅시다. 거짓말 누가 듣겠어요? 아 누가 들으면 대수요? 내 마음이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숭수를 데리고 가겠다면은 내 호적에 올릴 것이고 물질이 하고 싶다면 강진아 바다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술 만드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배까지 모시다 드릴게요. Thank you.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강진으로. 아니, 뭐라고요? 네, 강진으로 갑니다. 거기엔 강정댁이랑 살집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대로 잠자코 우리들이 갈 길을 찾아서 갑시다. 내가 성심성의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소. 안 돼요. 이대로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시어른들께 인사도 드려야 되고 집은 텅 비어 있고 우리 승수랑 할 얘기도 너무너무 많아요. 장씨, 제발 돌아가 주세요. 부탁이에요. 두루 인사 차리고 나서 당신 따라갈 테니까요. 네, 장씨. 강정대. 장씨. 나를 믿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난 2년이나 기다렸어요.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강정대. 갑판 일보는 영춘식에서 세노 영감한테 편지를 보냈으니까 큰 걱정은 안할 겁니다. 그 아인 연락선 타고 강진으로 건너올 거고. 당신. 강정대. 강정대. 이만큼 올라왔어요. 야, 많이 올라와졌구나. 어이, 저 아래도 목장이 많은데 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소를 올려놨어요? 높이 올려야 많이 크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높은 산에는 바람도 맑고 바람이 맑으니까 풀맛도 좋지. 진드기가 안 붙으니까 살도 잘 찌고 덥지 않고 파리에 시달리지 않고. 한 몇 달 올려두는데 그러다가 아직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잃어버리긴 도둑 없는 이 섬에서 누가 가져가냐? 바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 손은 못 찾아요? 어디 밀림 속에 들든가 했겠지. 한라산이 뭐 어디 손바닥 아니냐? 그래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못 찾을 리 없다. 꼭 찾고 말 거야. 한라산을 다 뒤지고 제주도를 다 돌아서라도 찾고 말 거야. 아.
속세 불 다 눌렀어요? 에, 다 눌렀어. 승순 어디 갔나? 학교서 안 왔어요. 이놈 아이가 지혜미 떠나고 난 뒤로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어떤 날은 자다가 일어나 보면 쇠마개가 우두커니 앉아있질 않나. 잊어버릴 건 싹싹 잊어버려야 하는 건데. 아이가 해미도 새도 다 잊어버려놨으니 쉽게 잊어집니까? 그 태상박이 생각이올까? 이놈의 짐승이 어디 가서 헤매는지. 언 그렇게 잊어버리시래도 그게 안 됩니까? 해봐도 허망한 생각.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읍소.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만 그래. 사내 어른이 무슨 그만한 일에. 그만한 일이라니? 그것도 한 식구인데.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젯밤에는 무슨 창고들 그렇게 합니까? 황황하길래 진짜 쇠가 돌아온 줄 알았지 뭡니까? 조심해서 다녀옵소. 못 찾거들랑 얼른 돌아오고요.
멀어로 다니는 어디 뉘시오? 소를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는 호군마을 오서방인데 거긴 누이시오? 그 신세가 비슷한 양반이로군. 난 정의고을 사는 양장이요. 예, 날도 저물고 갈 길도 험하니 예, 같이 자리나 좀 합시다. 노인장께서도 소를 잊어버렸을까? 말도 마시오. 밭갈새 두 마리와 새끼 대리 남소까지 네 마리나 못 찾았어. 에이, 금년같이 재수가 없어서는. 그러고 보니까 노인장보다는 내가 한결 나은 셈이다. 난 태상박이 암새를 못 찾아 돌아다니죠. 그래도 어디들 있겠죠. 설마 섬 밖으로야 못 나갔을 테니까. 저녁 여긴 하셨어? 여기 남은 밥이 있는데. 일 없수다. 오따 도둑도 캐먹고 이래저래 속은 든든하죠. 사양할 거 없어요. 난 원래 산 사람이라 산에서 여러 날쯤 견디는 요령이 있죠. 아무리 캄캄한 산속에서도 아름으로 나무 밑둥을 안아보고 그 지경을 알 정도로 대대로 이 산에서 쇠도 기르고 약초도 캐며 살았으니까. 젊어서는 한때 노루사냥, 오소리사냥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 몹쓸놈의 사산 폭동 때 폭도 잡는 군인들 길 안내자 노릇도 했지. 지금은 쇠말 합쳐서 백여 마리를 방목하고 있는데 이철에 잡아다가 낙인을 찍고 귀표를 해가지고 겨울에 이 산으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작업이 다 끝나가는 판인데 이것들 몇 마리를 못 잡겠단 말이야. 속을 헤매다가 이따금 이런 동굴 속에 들어오면 옛날 사산 폭동 때 전경이 눈에 선해요. 동굴마다 속에 온 남녀노소들이 마을로 내려가지도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언제 죽을지 몰라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다가 죽어나간 지 얼마인지 몰라요. 한라산은 맨날 며칠 불바다고 노영동이니 김여인이 온 동네가 까맣게 잿더미였고 그 군인들 길잡이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댕겼는데 폭도들을 들이쳐 소탕을 하고 보니까 그 주변에 죽어버려진 사람들이 다 이 동네 젊은이들이었어요. 나도 사촌, 오촌 다 그 사태에 잃어버렸죠. 부모 아니면 친척이고 형제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나. 죽은 사람만도 3만이 가까워하시니 거기다 이 행방불명된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쇠 말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으니 섬 전체가 아주 쑥밭이었다고. 사라질 것 같지 않더니 사람 목숨이 질기긴 질긴가야.
글쎄우다. 이제 옛날 얘기하며 살게 되시니. 돌아다니다가 몽고족들이 살던 흔적을 만날 때마다 그놈들까지 100년 동안이나 이 섬을 도리굴 낸 걸 생각하면 이래저래 이 섬은 한이 많은데.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선비들이 기왕 오는 거 아니올까? 쇠말 많이 키우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많겠수다. 호구 말고. 허나 산이 키워졌으니 그만한 대가를 질만하지. 아직도 한라산 어느 숲속인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곰말이 있을 거야. 다갈색 말인데 그 말 붙잡지 못한 것이 10년이 넘어. 이러면 어떻게나 날랜지. 이 사람 그림자만 비치기만 해도 천리말린 밀림 속으로 터져 도망가는 거야. 인력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어. 놓친 후에도 매태까지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지. 그래, 이젠 아주 잡는 걸 포기했단 말이오까? 포기하진 어쩔 거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는 걸. 참, 오다가 그 죽은 소를 세 마리나 봤어요. 한 마리는 죽은 지 며칠 안 된 듯 누런 가죽이 물에 잦아져 있고 또 한 마리는 집게 모양의 돌 틈에 발톱이 끼인 채 뼈만 앙상이 주위에 흩어져 있더라고. 기표도 낙인도 분간기 어렵긴 한데 자관 내일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다. 부지런히 남이나 괴라. 살은 썩은한 시내가 되고 꽝은 썩은한 진토가 된다. 산때 명놈이나 괴라. 보다. 이모. 난 이 상군부리로 해서 성읍 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 예. 난 우리 마을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행여 새끼 내린 태상박이 암세가 보이거든 잊지 말고 기별을 해줍서. 이럴 말이여. 대신 우리 쇠들도 보이면 기별해줘서지. 우리 쇠는 낙이 내 성자를 따서 양자이니. 아, 걱정 맙소. 눈에 띄기만 하면은 내가 직접 달려갑쥬. 자, 그럼 가봐. 조심해 갑쥬. 가봐.
육지란 데를 별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육지의 인심이나 풍속을 말할 순 없겠지만, 하나 웬만하면 다들 육지로 가고 싶어하지. 그래서 육지로 간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잘 됐다는 사람 소식 별로 못 들어봤어. 일건 가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세요? 불길하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 말은. 가세 사람 잘 섬기고 열심히 살다가 잘 해가겠지만은 그렇게 정성껏 살다가 정 못 살 일이 있거들랑 그땐 내 집으로 다시 와. 그럴 리가 있어. 잘 살아야지. 아무렴이야. 딴 뜻이 아니야. 가도 안 가도 너와 우리하고의 인연은 끊기지 않아. 너와 숨수도 그러하고 우리 두 늙은이와도 그러하고 아직 바닷속에서 못 건진 네 옛 남편하고의 인연도 그러할 게고, 물론 잊을 건 잊어가며 살아야 하고 그런 것이 인간살이겠지만 살다가 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여기가 생각이 나거들랑 주저 말고 돌아와. 나도 이 늙은이도 그러하고 널 위해서라면 언제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여 이 말 널 못 가게 잡으려는 말이 아니야. 네가 잘 되기를 누구 못지않게 빌고 있지만 이렇게 떠나면은 영영 남이다 하는 게 세상 풍속 아닌가. 내 마음은 나 지금까지 말한 대로요. 알아듣겠는지 늙은이 말. 아버님, 왜 제가 개갈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니까 사람다운 생각을 할 거지. 그게 사람 사는 순리 아니냐. 아이고, 오래야, 새가 돌아왔다,
왔어. 야, 우리 써. 이 송아지 누구 거예요? 아, 우리 집까지 누구 거야? 바로 리놈 거야. 내 거야? 야. 어이, 그동안 어디 숨어 있다 이제서 왔니? 응? 왔으면 됐지. 물어볼 게 뭐 있냐? 하루방 집세기 헐리며 다닌 것만 헛수고를 했지. 그깟 헛수고가 문제인가? 이제까지 너의 할만 밤낮으로 마음 쓴 덕분에 하느님이 이 짐승을 되돌려 보내주신 거야. 아무렴 지가 영감만큼이야 애썼겠소. 영물이야. 그래요. 이놈들이 정말 영물이야. 지집이라고 찾아오는 거 보면은 말이야 영물 중에서도 아주 영물이란 말이야. 그럼요, 할아버지, 그럼요. 할아버지. 예. 이 새끼는 내가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아, 그래라. 들어가거라.